이제 마늘 수확 다 끝내고 이제 작물들한테 물을 좀 주려고 합니다. 어제 비는 워낙 조금 내렸고 그래서 토양 수분을 측정해 봤습니다. 토양 수분 측정해 봤더니 고추를 빼고 고추하고 땅콩, 예, 비닐 멀칭되어 있는 고추와 땅콩 같은 경우는 아, 그래도 노말 상태 정도. 그 다음에 특히나 이 고추 쪽은 제가 자동 관수 장치를 달아놨잖아요. 이게 그래도 효과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고추 쪽에 비닐 멀칭 안에 토양 수분은 웻입니다. 웻. 여기만 유일하게 웻이라고 돼 있어서 그만큼 이렇게 주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를 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비닐 멀칭 속은 이제 드라이한 것이 많아서 그 부분들은 오늘 이제 물을 살짝 뿌려주는데 관주 처리보다는 이제 오늘 줄 거는 칼슘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칼슘 액비로 해가지고 물에 희석을 해서 요거를 뿌려주는 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작물들이 생장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게 칼슘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가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할 때는 황산 칼리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저번에 한번 뿌렸던 치오다라는 고활성 중성비료를 치오다를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칼슘 액비 그리고 다음 주에 치오다라는 비료와 그리고 온도 고온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는 열막이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를 다음 주에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요 부위는 칼슘 액비를 뿌려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농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훌쩍 넘었고요. 워낙 잡초가 심해서 예, 이렇게 잡초 매트 깔아준 거에 다시 한번 고정핀을 박아주는 작업도 좀 하고 네 아까는 칼슘을 희석을 해서 뿌려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땅콩도 잘 자라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 한 곳이 죽었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아쉽게도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추 쪽에 진딧물 사체들이 보이긴 했는데 지난주에 3차 방제했죠. 예, 프로큐어로 3차 방제한 후 오늘 진딧물은 전체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온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습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병해에 대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말부터는 고추나 다른 작물들한테도 탄저병 방제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병해충이 심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미리미리 예방 방제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이쪽에는 덩쿨 작물에는 이렇게 그물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쭉쭉 타고 올라가는 우리 방울토마토 요거는 한 2m 정도 되는 높이로 해서 이렇게 위로 끈을 예, 유인줄을 묶어주는 작업을 오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텃밭 농사 좀 오랜 시간 했고 매우 더운 날씨입니다. 하지만 지금 또 끝난 게 아니죠. 저기 아까 수확했던 마늘을 이제 대를 자르고 예, 손질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또 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또 많은 시간 했고 농작업을 하고 기쁘고 희망찬 마음으로 또 퇴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농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농구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토요일 날 어제 장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쪽 지역, 경기 북부 지역도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네, 어제 많은 비로 인해서 현재 토양이 굉장히 과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멈췄으니까 해가 빨리 나와서 빨리 이제 토양이 좀 마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자는 저희가 이제 파종한 지 한 70여일째 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후에 수확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 뿌리를 이렇게 캐봤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오늘 수확을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상태로 네 이렇게 감자가 잘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자의 이제 생육 상태들은 이렇게 되는데 아직 수확 시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알차게 잘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잡초 매트를 깔았잖아요. 이렇게 사이에다가 이렇게 부직포를 깔아주고 제가 가지고 있던 원단이라는 걸 가지고 깔아주게 했는데 원단 쪽은 이제 물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약간 고여 있는 게 보여지고 부직포는 나름대로 물이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괜찮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다 부직포를 깔아주는 거를 방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땅콩, 슈퍼 땅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잘 생육을 하고 있어서 오늘 오자마자 그 비닐 멀칭 된 거를 훨씬 더 많이 찢어줬습니다. 이제 땅콩이 줄기 쪽이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안쪽에서 땅콩이 생겨나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직포를 찢어주는 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비가 온 후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온이 아주 높진 않지만 지금 굉장히 습합니다. 그래서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지금 보면 이런 환경에서는
병해, 바이러스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제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순치기도 좀 해주고 겨순치기 좀 해주면서 작업을 하고 지난주에 마늘 수확한 곳 그 땅을 로탈리를 쳐서 좀 덮어놔주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지금 할 작업은 지난주에 마늘 수확했던 밭, 이 밭을 이제 잘 관리하다가 가을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그냥 놔뒀다가는 여기가 완전 풀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갈아 엎어주고 그리고 매트를 깔아놔주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비가 온 뒤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벨리스 플러스라는 약재를 고추, 오이, 가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추, 오이, 가지, 거기에 녹병, 탄저병, 그 다음에 잿빛 곰팡이병, 흰가루병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는 예방 차원에서 뿌리는 벨리스 플러스 네, 입상 수화제를 요거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추는 상태를 보니까 지난번에 진딧물 3차 방제까지는 했는데 이제 진딧물 사체가 상당히 고추 잎 뒷면에서 좀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완전 다 사멸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진딧물 방제는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이번에는 빵빠레를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줄게 열막입니다. 이 열막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에서 수입한 완제품인데 이제 장마철에 고온 다습 그 다음에 너무 기온이 높으면 사람들이 산복도위에 지치잖아요.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육을함에 있어서 지금 한참 생식 생장을 하고 있는데 지치는 거죠. 그래서 이 작물들이 그 고온 다습한 그런 환경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고 건강한 생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러한 열막이다. 네, 이렇게 열마기를 오늘 물에 희석을 해서 연면시비로 뿌려주는 작업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고추에 벨리스 플러스를 방제하고 있습니다. 고추 탄저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온도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열마기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북더위에는 작물들도 엄청나게 지칩니다. 사람만 지치는 게 아니라 작물도 지치기 때문에 이 작물들이 그 온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건강하게 생식 생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재가 바로 열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막이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5월 4일날 정식을 다 했죠. 5월 4일날 정식을 하고 이제 거의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웃거름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웃거름을 안 주고 있는 이유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토양 만들기를 할 때 밑거름으로 준 원코트라는 비료가 완효성 비료로 해가지고 6개월간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웃거름을 안 주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작물이 정식 후 한 달 정도에 그때부터 1차 웃거름, 뭐 15일 후에 2차 웃거름 뭐 이렇게 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원코트라는 거를 써서 현재까지도 밑거름을 준 다음에 웃거름은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 네, 저의 텃밭 상황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효과가 있어서 웃거름을 뭐 2회나 3회 정도를 주는 횟수를 줄인다라고 한다면 농가에서는 굉장히 경영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자재는 원코트라는 6개월 효과 지속되는 밑거름을 꼭 사용하시면 좋겠다. 특히나 배추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달에 심을 텐데 8월 달에 토양 만들기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반드시 이번에 원코트라는 밑거름을 사용해 보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뿌려주는 자재는 네,
열막이라는 자재로 작물들이 한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비가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토양 속은 과습한 상태죠. 그래서 굳이 관주 처리로 물을 줄 필요까지는 없고요. 연면 시비로 이렇게 작물들한테 지금 한창 광합성을 하고 물 땡겨서 쓰고 있는 이 상황에 필요하도록 이렇게 열막이 친환경 자재를 유기농 자재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작물들이 좋아하는 걸 뿌려주면 생육을 할 때 특히나 생식 생장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 삼복도에 시작도 안 했는데 올해 6월 달에 한낮의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고 이상 기온이죠. 이상 고온. 벌써 그러다 보니까 작물들이 지치고 시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반드시 쳐주면 좋은 게 바로 이 열막이라는 것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농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이쪽은 로타리를 친 다음에 네, 잡초가 나지 않도록 잡초 매트를 깔아줬습니다. 이제 9월 초에 배추를 정식을 할 때 이쪽을 사용할 것이고요. 감자, 네, 감자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장마가 올라오는 상황을 보고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쪽 워낙 뭐 지금 잘 크고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이제 조금만 더 자라면 이제 고구마 순도 예, 따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쪽 굉장히 생육상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땅콩이 올해 처음 심었는데 땅콩 굉장히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요거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땅콩을 가지고 집에서 육묘를 해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지난주에 저쪽에 하나 죽고 나머지는 다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밑에 비닐 멀칭도 이제 다 넓게 넓게 뚫어줬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일부 수확을 했고요. 오늘 열마기와 그 다음에 벨리스 플러스라는 걸 가지고 탄저병 예방 1차 방제를 했습니다. 오늘 전지가위를 안 가지고 나와서 이쪽에 겨순 제거를 오늘 못 해줬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일찍 새벽에 나와서 겨순 제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이였는데 여기에 보니까 참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외도 지금 과가 달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과가 익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텃밭 농사 마무리가 됐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농부였습니다.